네, 저는 손상모라고 합니다.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영어로는 이제 Space Telescope Science Institute인데, 거기서 이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 광학팀에서 캘리브레이션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분야는 은하들의 움직임을 연구해서 은하의 형성과 진화를 알아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목표는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결과 많은 우주 초기 은하들이 이제 관측이 되었고, 그런 은하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다목적으로 개발이 돼서 자외선과 가시광선, 그다음 적외선을 조금은 관측하는 반면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전용 망원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주 끝까지 더 멀리 보려면은 더긴 파장, 즉 적외선을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많이 관측하게 되면 은하들이 우주 초기에 어떻게 태어나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서 우리 은하와 같은 그런 은하들이 생겼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더잘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제시해 줄수 있는 동시에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진들과 또 그런 자료들을 일반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되면서 또 감명을 받게 되고 또 우주에 대한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는 카메라 4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영역을 갖다가 한꺼번에 찍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기는 분광, 즉 빛을 나눠서 스펙트럼을 관측한 다음에 어떤 은하나 또는 행성의 대개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를 갖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별빛을 가려서 주변의 행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기기도 달려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적외선 기기라고 해서 온도가 아주 낮은 천체들의 관측을 하게 되는 그런 기기도 달려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외부 행성 중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을 찾는 것인데,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라 함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또 대기가 있어서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행성들입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은 그 행성이 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은 너무 뜨거워져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모두 수증기가 돼버리고요. 또 너무 멀면은 물이 온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얼음 형태로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은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적당한 거리에 있어가지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되고 그런 행성들을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스형 행성, 즉 목성이나 토성과 비슷한 그런 행성들의 대기를 측정을 해서 어떤 성분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성들의 대기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 대기의 성분에서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 또는 뭐 산소와 같이 우리 지구에서 나오는 그런 기체들을 똑같이 확인하게 되면은 아, 이런 행성들은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수명은 약 25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명을 추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연료가 남아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경우 가만히 놔두면 이제 태양 안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조금씩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정하는 과정에서 연료를 조금씩 분사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연료의 남은 양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25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 당시에 워낙 정확하게 로켓이 궤도에 올려놓고 그 이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수명이 지금은 이제 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다음 중요한 우주망원경으로는 나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로만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5월에 현재 이제 발사 목표고요. 이 망원경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비슷하게 적외선을 관측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다른 것이라면 훨씬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얕게 이제 촬영을 한 것이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제 좁은 영역을 훨씬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로만 우주망원경의 경우에는 더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찍기 때문에 더 많은 은하들, 더 많은 별들을 한꺼번에 찍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예.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우주 초기의 은하들과 별을 관측하는 것인데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우주 아주 초기의 은하들과 별을 관측하는 데 실패를 했고,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우주가 태어난 이후에 가장 처음 먼저 태어난 별들과 은하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우주 초기에 별과 은하들을 많이 관측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주가 조건이 이루어져가지고 별들이 태어나고 또 은하가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 우주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이 됩니다. 이제 현대 우주론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은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완전하게 답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별들과 은하들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도 우주론에 관한 그런 전체적인 정립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나온 첫 그 연구 결과들에 대한 학회가 있었는데 많은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과를 이제 공유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있는 아주 큰 이벤트고 또 굉장히 강력한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제가 팀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자체도 우주와 인류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까지의 연결도 해주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또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감명을 받고 또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도 전달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